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상 전문 사랑과 산재 배현직 농사님과 함께 출퇴근 중에 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님, 출퇴근 재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출퇴근 중에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와 그리고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업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에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네, 출퇴근 중에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지시해서 매일 정해진 경로 그리고 시간을 이용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경우, 뭐, 즉 이제 사업주가 출퇴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자기의 출퇴근 시간, 경로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들으니까 출퇴근 중 사고가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고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정된 사례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된 사례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해서 동료 근로자와 카풀을 해서 회사로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근 중에 회사 건물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나 그것이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이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무지 출입문을 통과한 시점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라고 해석해서 입구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기 임의대로 사업장에 머물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회사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을 이용은 하는데 근로자가 이 차량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해서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보다 회사에서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해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경우 에는 이를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다라고 보지
않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필요한가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중에 일반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를 준비를 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예로 이제 출퇴근할 때 사용했던 차량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지시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례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서 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배현진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